근데 요즘에 즐겨 듣는 노래가 있어요. 뭔데요? 정문장의 기억이랑 도립고개랑 안동역. 여기서? 안동역인가? 그 다음에 현대영가 요즘 내게 밀고 있어요. 부르더라고 저 가게에서. 어제 어땠어요 노래? 너무 언니도 이 가게에는 어울리지 않는 목소리야. 남자 같다. 아니 그렇진 않아. 근데 정말 옛날 트렌드도 맞아본 인간. 랄랄랄라 하는데 어머 죽지 않았어 우리 마담 언니. 아우 잘한다 마담 언니 이러면서 앉아갖고 박수 뒤집어 치고 오빠 우리 마담 언니 팁 잘한다 이러면서 봤지? 나 요즘에 트로트를 많이 보니까 손치씨 배후인데 사랑해요 진짜 이러더라니까요. 아까 좀 무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어차피 노래는 다 고소 거예요. 맞지 무대 매력 중에 그럼 배후인데 사랑해요. 손 봐봐 손 가잖아. 호민들이 보리코기 한번 불러주세요. 이거 에코를 어떻게 넣는지 몰라 마이크. 어머 가게 노래 잘하는 아가씨 많아요. 공주 언니, 아라, 비비. 노래 잘하는 것 같아 이 세 명. 근데 보리코기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노래 잘해. 아라도 목소리가 진짜 여자 같아요. 아야 피지 마라 왜 꺼질라. 전작권 때문에. 아 조금 냈으면 다른 랩을 했어. 너무 나가요. 왜요? 아니 왜 마담언니 노래 부르는데 그래요? 그래 맞아요. 여러분들 그래요. 저희 마담언니 노래 불렀는데 후원 좀 해주세요. 그래도 저희 마담언니 팀판 안 주더라. 씨발 노래 하는데 얼마나 듣기 싫어. 그래도 우리 마담언니인데. 잠 닫겠어요. 처음으로 저작권이 고마워요. 일본에서 근무하셨을 때 무슨 노래 부르셨어요? 다가가 진세이 나리 유키마카세 오토코난카와. 그 노래 있잖아. 근데 일본에 있으면 노래 잘 안 해. 그리고 노래할 분위기가 아니야. 이보다 더 밝은 데서 노래해. 맞아 그렇다 하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 자체가 호응이 없어요. 내 혼자 불러야 돼요. 요즘에 하랑님 추천해주신 5,000원 감사합니다. 추천원님이요. 어머 하랑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하랑님 보셨죠? 149,000원 두 번 보내신 갱갱님 리액션이랑 우리 또 하랑님 리액션이랑 저는 똑같아요. 하랑님 고마워요. 갱갱님이 고마워요. 살짝 금액 차이는 있지. 하랑님 감사합니다. 요즘... 갱갱님 앙. 중간중간에 남자 목소리 왜 나오는 거지? 남자니까 시시새끼야. 진짜 너무 썩 죽인다. 아니 너 쟤. 지금 언제부터 이 방송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니 지금 채팅 치는 거 보니까 지금 구독한 지 14일 지났는데 구독한 지 14일 동안 내가 쟀는지 몰랐다고? 씨발이 장난하나 진짜. 그래 진짜 한겨울에 씨발 더위 처먹는 소리 하고 있어 저 새끼. 진짜 미친 새끼가 진짜 성우인가 봐. 성우 욕 했는데 저렇게 좋게 말씀해 주시니까 성우 맞아요. 그 성우 내 여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 같이. 하랑님 고마워요. 어머 조만간 꼭 부산 놀러 와요. 아 이제 날씨도 풀리는데 하랑님 날씨 조금 풀리면 그때 놀러 오면 되겠다. 어머 남편 깨버렸대. 어머 남편 깨버렸으면 빨리 재워. 역시 알 수 없는 추도 언니 방송이라서. 아니 왜 깼을까? 정말 모르세요. 네.